인천 신포동의 한 양조장. 막 생산한 신선한 맥주가 병에 담깁니다. 병에는 계양로 라거란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한 인천 맥주가 올해 출시한 신상품입니다. 간판과 맥주병에 붙은 다소 예스러운 글자체. 계양장에서 54년 경력을 가진 목간판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양로 맥주를 이제 창설을 한다. 하기 때문에 저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계양로 맥주가 탄생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저도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광고 모델도 계양장의 한 노포 사장입니다. 역시 동네 발전에 기여한다며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극장 간판을 많이 그려서 그 영화의 그 스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응용이 해갖고 그래서 이런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흑백사진, 이 예술가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하나 건지는 마음으로써 그래서 응케 허락하고 재능 기부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노포의 경험이 어우러져 탄생한 우리 동네 맥주. SNS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까지 생산한 1,600여 병이 모두 팔렸습니다. 인천의 대표하는 맥주 회사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천의 분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노포 어른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인천의 그 투박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인천시는 상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인천의 어르신들과 청년이 협업을 해서 인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명소를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양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계양로 라거.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